네, 안녕하십니까. 윤탄TV입니다. 저도 촬영은 하려다가, 촬영만 그냥 하려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올라왔는데요. 네, 컷오프로 이재명 대표님 비난한 이수진. 제가 알기로는 전 총선 때 단수 공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공천이 안 된다고 대표님 욕하고 비난하고 탈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자신의 공천을 받을 때는 좋다고 날뛰다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대놓고 욕하고 탈당해버리는 이런 이수진의 행태, 그리고 임종석 같은 자를 공천하고자 최고위원직을 버린 고민정의 행태. 진짜로 여러분 이 행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 아니에요. 반갑니다. 고민정이나 임종석이나 지들이 뭘 한 게 있다고 공천을 받겠다고 이렇게 날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특히 임종석, 국민들이 항정할 때 임종석은 뭐 했습니까? 한 거 있습니까? 한 것도 없는 주제, 자기 공천 못 받는다고 민주당이나 협박하고 다니는 임종석이란 자, 저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임종석은 민주당과